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30주년 업데이트와 함께 영혼의 도전 활동, 파멸의 소나기 패키지 활동, 그리고 갤라르 홀은 로켓 발사기는 여러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의 무기, 특수하기 보조무기인 선구자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보조무기를 얻는 방법, 퀘스트라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 위 이정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줄이라는 퀘스트가 표시되어 있는데 항해도 우추갈의 영혼에 들어가서 줄의 보물무더기로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줄에게 말을 걸면 도전하는 자가 전리품을 차지한다 퀘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완료해줍시다. 확인을 누르고 앞쪽에 있는 상자를 연 후에 줄에게 돌아가면 유광보상 패키지를 얻으면 이 퀘스트가 끝납니다. 이 퀘스트를 끝내지 않으면 선구자 경위 퀘스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자로 가기 전에도 뜨지 않았으니 아마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바로 필생의 역적이라는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상한 동전을 모아 별의 말에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냥 이상한 동전을 7개 모으면 됩니다. 이상한 동전은 영혼의 도전, 선봉대 공격전, 시련의 당 경기, 겜빗 경기, 영웅 공개 이벤트, 현상금 완료 등을 통해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며 매우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현상금을 하든 활동을 하든 해서 어찌저찌 다 얻는다면 다음 퀘스트를 진행되며 별의 말 현상금을 완료해서 3포인트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혼에 있는 줄의 방 아래쪽에 별의 말에게 다가갑시다. 별의 말이 주는 퀘스트는 한 번에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며 한 라운드 내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현상금이 비로소 완료가 되며 하기 힘든 퀘스트라고 느껴지면 환불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없어 만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는 3포인트인데 이걸 전부 테스트를 못해봤지만 아마도 1일 현상금이 1포인트일 것으로 보이며 뒤에 있는 3개의 주간현상금은 모두 3포인트일 듯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맨 뒤에 것이 아닌 앞쪽에 있는 주간현상금으로 한 번에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상금은 한 개만 받을 수 있고 완료나 환불하기까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 현상금은 영혼의 도전 1회에서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줄의 이상한 호위 등급을 올려 이상한 열쇠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상한 열쇠는 4등급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영혼의 도전을 정말 몇 번만 클리어한다면 손쉽게 올리실 수 있으니 열심히 영혼의 도전을 진행하시고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열쇠를 얻고 나서 줄 뒤쪽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보라색 포탈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계곡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구역에서 열쇠를 사용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그대로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종착점에 도착해서 상호 적용을 완료하면 바로 탑의 벤시에게 가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미끄럼틀이 있으니 한번 타고 가셔도 됩니다. 탑의 벤시에게 돌아가면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바로 보조무기인 선구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조무기는 특수하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거리가 증가된 대구경 탄환을 사용하여 완전자동 발사됩니다.
방어막이 없는 대상에게는 정밀 피해가 증가하고 방아쇠를 짧게 눌러 발사할 경우에는 무기의 반동이 감소하고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조준할 때 조준 배율이 높으며 확인해본 결과 조준 배율이 20으로 보조무기 기본 12보다 월등히 높아 상당한 사거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특성에 사거리가 증가된 대구경 탄약을 사용했다고 하니 뭔가 더 사거리 증가 효과가 있을 듯 보이나 이게 사거리 수치를 올려주는 건지 다른 특징점이 있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해보면 사거리는 엄청나게 긴 건 아니지만 데미지 감소 시작 구간이 꽤 멀리까지 적용되고 조준점이 이상하지만 대충 쏴도 엄청 잘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화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활용성은 더 사용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사용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총배제 같은 경우에는 주례 16등급 보상에 이것을 얻으면 퀘스트가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총배제를 얻은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새로운 보조무기인데다가 특수화기이며 보조무기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지는 특이한 무기인 듯 보입니다. 많이 사용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땅하게 사용할 방향이 생각나지 않네요. 총매제를 빨리 획득해서 수류탄 성능을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